새해 첫날 동해안에서 일출을 보려는 해맞이 인파가 몰리면서 극심한 정체가 예상됩니다. 새해 첫날 하루 최대 62만 대의 해맞이 차량이 몰릴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2014년을 마무리하고 2015년을 맞는 순간 해를 보면서 조금 이제 다짐도 하고 그런 각오를 다지는 간절한 소원도 있고 해서 꼭 가서 새해에는 제 소원을 좀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동해안에서 새해 첫 일출을 보려는 해맞이 차량으로 도내 고속도로는 극심한 정체가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강릉 방향은 31일 오후 6시부터 정체가 시작돼 일출이 임박한 시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1월 1일 오전 10시부터는 강릉에서 서울 방향의 정체가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강릉까지 최대 예상 소요 시간은 5시간 10분. 강릉 출발, 서울 도착 소요 시간은 7시간이 예상됩니다. 해맞이 차량이 몰리는 4일까지 하루 평균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52만 대로 지난해보다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로공사는 영동선과 서울 양양선 6개 구간 69.7km의 갓길 차로제를 운영하는 등 소통 대책을 추진합니다. 또 주요 혼잡 구간에 임시 화장실을 설치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갓길 정차를 막기 위한 관리조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갓길 차로 정차본부에서 병목 현상을 없애기 위해 문막 휴게소부터 만종분기점까지 승용차 임시 갓길 차로를 따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망풍선 날리기와 하이패스 증정 등 휴게소마다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돼 긴 정체에 따른 지루함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